방화일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방화일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마을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지역 주민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 추억거리와 근현대 기록물로 세대 공감 문화 향후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화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재래시장 있어? 향로 다다미돌 무쇠다리미, 풍로 대패 등잔 꿀단지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나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옷들을 판판하게 다리미 하듯이 판. 핸드폰이 없던 시절 국민들 사이에 정말로 친근한 존재였던 옛 공중전화기.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옛 물건과 사진을 전시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옛날에 찍은 건 이렇게 색깔이 없는 어떤 것이 신기해? 학창시절 가슴 시린 성적표, 열심히 노력하여 받은 상장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받은 빛나는 졸업장, 지난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저쪽 그리, 저 유리로도 뭐야? 저 유리로도. 지도 같아요. 호랑이라는데? 여기 지도 같아? 호랑이인데 선생님 보기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옛 체험거리도 제공해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방화일동의 역사와 흔적을 기억하고 견학하는 지역의 모습을 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